육이 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통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아도 예수 믿고 많은 걸 알아요. 아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육이 영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육을 통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통제할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사로잡으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꾸려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육신을 통제하고 영이 성공하면 특징이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받고 치유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명성교회는 새벽재단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것을 사모하여 연말이나 연초에 뭐 40일씩 20일씩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작년 같은 데 보면 많이 모일 때는 하루 저녁에, 하루 새벽에, 새벽 5시에 모이는데 2천여 명씩 왔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미국에는 제가 한국 가서 참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정지 스톱 사인에, 정지 사인에 그 딱 교통 차 타고 가다 딱 서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딱 앞뒤 좌우를 둘러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새까맣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돌멩이 던지면 다 미국 사람이 맞습니다. 한국에는 돌멩이 던지면 한국 사람이 맞아서 딱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2천여 명씩 모인다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게 막 미국 교통경찰이 거기 뭐 사고 났나 싶어가지고 막 쫓아 들어오고 말이죠. 어떤 경우는 지나가든 혹 지나가든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가 있나 싶어 들어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여기도 새벽재단에서 그런 애가 많이 나타나겠지만 성령이 영이 육신을 사로잡으니까, 새벽에 영이 육신을 사로잡으니까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녹이고 빚고 채우고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큰 무슨 대단한 것이 없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육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이 육신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육신을 통제하고 나니까 특징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 영권회복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 육신을 통제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영이 육신을 통제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불받고 치유와 은사와 능력 이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자기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약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육신을 통제하시니까 자기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민교회 불문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것입니다.
뭐 물어보기 전에는 어느 학교가 나왔습니까? 어디 출신이십니까? 과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물어보지 않는 것이 하나 예의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은혜를 받으니까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뭐 대단한 부모가 있든 없든 어디 지역 출신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 쓰시는가 하면요, 처음부터 다 갖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이 성령의 은혜로 점점 극복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약점이 성령 안에서 극복되고 새로워지는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 말은 평범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에 눈을 열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있는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된 것이 뭡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다, 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키 적은 분 가운데서 어깨가 빳빳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를 조금 더 키워보겠다고 키 큰 사람들은 또 어벙하죠 저처럼에. 근데 키가 이미 25살에 넘어서 이미 키는 결정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학생운동을 오랫동안 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 전도사님, 예,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도사님, 나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내 얼굴은 하나님 외에는 책임질 수 없는 얼굴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책임질 수 없는 얼굴. 주님,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덜 생겼습니까? 예. 여러분, 그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이 오가입니다. 어릴 때 저는 성이 오가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성이 왜 조금 더 세련된 성이 아닙니까? 아, 왜냐하면 어릴 때 아이들이 유치하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처음 보면 오징어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오징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징어는 어떤 사람은 나만 보면 말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오줌 싸게 그러고 심지어 심한 아이들은 나보고 오강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나는 야, 내 성이 왜 조금 더 이 젠틀하고 우한 성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씨나 박씨나 한씨나 말이죠. 그다음 뭐 남궁 제갈 이런 성이 아닌가? 왜 내 성이 오가인가? 근데 그 오가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오가도 괜찮던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를 사로잡으셔서 영이 육을 통제하게 되고 저의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그 은혜에 대해 눈을 뜨게 되니까 오가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오 주님 들어보셨습니까? 오 헨리도 오십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 학생운동 오래 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수년 전에 남미를 들어가는데 아르헨티나 입국 심사대에 들어가는데 내 성을 딱 보더니 네 성이 제가 영어 이름이 OH거든요. 여기 오시들 많이 있죠. OH입니다. J-O-H. 그러니까 your name, your family name, 너 가족 성이 OH 맞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그리고 그게 전부 다냐고. OH가 전부 다냐고. 그 내가 바쁜 세상에 길 게 뭐 있느냐고 말이지. 왜냐하면 그 스페니시라든지 이 유럽 계통에는 성이 길거든요. 뭐 다다보다 막 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네가 OH인데 이걸 딱 성을 보는 순간 너의 성이 나를 흥분시킨다. You make me exciting 그런 거예요. 흥분시킨다. 흥분시킨다.
그렇잖아요. 뭐 지금 미국에 가면 하버드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인류대학에 제일 많은 성이 김 씨입니다. KIM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뭐 이 씨도 많고 다 있지만 여러분 KIM 뭐 아무 뜻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정 씨도 CHUNG 별 뜻이 없지 않습니까? 박 씨는 그냥 PARK 공원 뭐 그 공원 정도인데 OH 이거는 오 하면 감탄사란 말이에요. 감탄사.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한 이 감탄사 뭐든지 오 정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남 출신 목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23살 때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말씀하는 것도요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영남 출신 목사님들 강단에 서면 뭐 김상한 목사님 빼고 상당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서울에 사시는 시민들께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설교를 해도 서울 출신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떨 때는 말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는 왜 영남 출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힘들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도 마찬가지야. 깽깽깽 해가지고 뭐 똑같다. 아 참 고민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에 뭐 박조준 목사님이다 또 우리 한경직 목사님 또 곽선희 목사님 같은 분 이북 출신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말씀을 청산유수로 잘하십니다. 또 저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 서울 출신 목사님으로서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다가 깨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합니다. 저는 뭐 자다가 깨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런 큰 규모의 뭐 모임이라든지 집회를 할 때 서울 출신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막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그러면 서울 출신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북 출신 목사님이나 다 나와가지고 그만 떠들고 좀 조용히 하라우야 그러면 다 조용히 해요. 그런데 경상도 출신 목사 올라오고 좀 조용히 해주소예 그럼 아무도 조용히 안 해. 아무도 조용히 안 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내게 결정된 거지만 그 결정된 거에서 내 인생을 다 낭비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란 말이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없겠나. 영남말 씨가 그러면 다 잘못된 것만 있나 부족한 것만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거기도 좀 괜찮은 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놀라운 것은 영남말 씨 가운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현 씀씀이가 확실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뭘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리듬의 말이니까 그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영남이나 호남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리듬이 아니라 가락의 말이에요. 높낮이 말. 네 밥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가 아니고 영남말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꽉 착 다 팍상 막 확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표현 씀씀이가 막 그냥 세게 나오니까 이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여러분 조영경 목사님도 그러고 김상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 목사님은 발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 예수 기리도 기리도 기리도라고 막 쌍무청 막 써버려요. 막 써버려요. 그걸 또 서울 출신 부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영빨 있는 말인 줄 알고 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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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요. 그건 발음이 안 돼서 그래요. 발음이. 발음이 안 돼서.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거기 보니까 소위 의성어 의태어가 제일 많이 발전됐는 거예요. 표현 씀씀이가 확실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조 목사님 설교를 조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저도 설교할 때 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오늘 조는 분 여기 있습니까? 그 조는 분이 있으면 천년 기념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정말 역사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귀신과는 게임이 안 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말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치유와 능력과 은사와 표적과 기도의 풍성한 담비가 되는 것만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선 우리의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결정된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세포가 춤을 추고 영혼의 엔돌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 못 알아들어서 주여 오늘도 볼펜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다, 무화과신 부모를 만났다, 그래서 뒤를 받쳐주질 못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면 어릴 때부터 장학금이 많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향토 장학금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보내주는 장학금. 그러나 저는 뭐 향토 장학금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많은 거 할 수 있지만 부모를 제대로 못 만난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결정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거 가지고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인공부를 인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제가 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서울대학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마음이 어떠셨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서울대학만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 내가 그 집사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집사님 몇 살이요? 53.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서울대학 못 들어갔다고 밤에 꿈꾸는 거예요. 그분은 2차 대학 좋은 대학 나왔어요.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서울대학을 졸업했다 못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학벌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성공의 가치관이 뭐였냐면 성공을 뭐로 이해하느냐, 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점.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를 패스했다 그래서 검사가 되었다, 27살에 검사가 되었다, 밑에 있는 40대 50대 나이 많은 분들이 영감님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요 그의 가치관이 뭐냐, 그가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20년 30년을 살아왔느냐,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점의 인생이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할 때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말이죠. 영성과 감성과 체험의 시대, 우리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드려지느냐,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마음을 다해서 은사들을 쓰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제가 본문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려면, 내 약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날마다 물어보면서 새로워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는 성령의 사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필요한 것이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없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 물꼬를 터뜨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말 이 한 해도 다가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을 향한 소원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최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 주여 평생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누가 보면 18장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십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했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제자들이 발길 지나면서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더 크게 고함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모에 가까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물었을 때 이런 바디모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았어요. 사람다운 대접도 받고 싶었고 좋은 것도 먹고 싶었고 따뜻한 가정의 품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모의 마음속에는 딱 하나였어요. 주여 내가 뭐하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할 거 많아요. 또 이 시대 우리가 자녀들도 제대로 교육을 가면 다 할 것 많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 주여 평생 성령 체험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예요. 저는 하나예요. 주님이 저에게 오 목사 너 뭐 원하니?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지나가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딱 하나예요. 주여 내가 성령 체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는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목사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을 통하여 이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976년도에 강원도 예수원에 그 당시에 제가 모이는 그 대학부 모임에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 예수원에 여름 수양회를 같이 우리 형제들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대천덕 원장님 계십니다. 아십니까? 예수원의 대천덕 R.A. 토레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성령 능력 안에서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놀란 것은 뭐였냐면 나는 목사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성령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령에 대한 이론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에 대한 교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에 대한 이론과 교리는 알고 있는데 내 삶에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성령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소위 팩트, 현실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은 했는데 성령에 대한 실제는 내 것으로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레이 토레이 대천동 원장님 제가 가서 보면서 야 나는 이런데 저분은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살구나. 너무 놀랍다. 나하고는 정말 너무나 큰 간격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도 아래 토레 원장님이 가졌던 대천동 원장님과 같은 성령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습니까? 그리고 1970년도 겨울에 강원도에 어느 산골짜기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